이어서 원주로 가봅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던 원주 지역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갑선거구의 경우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투표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다소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원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자 사무실에 박건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초박빙의 승부를 펼쳐왔던 원주시 갑선거구의 경우에서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지자들 중심으로 다소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원창목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쌓인 피로감으로 인해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당선 윤곽이 나오는 자정이 넘어서야 사무실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8시 20분쯤 원주 개표소의 개표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사전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항의로 인해 개표가 중단된 건데요. 선관위는 현재 원인을 찾아내 9시 20분쯤부터 다시 개표를 재개했습니다. 원주 지역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막판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리면서 투표율 집계가 다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원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가 15만 9,375명으로 투표율은 65%,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은 10만 3,67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일단 5만 3천 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실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을선거구의 경우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승리를 점쳐주고 있습니다. 을선거구의 경우도 전체 유권자 수 15만 8,344명인데 투표율이 66.6%로 4만 9,400표 이상 얻어야 당선이 확실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수검표를 하게 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다른 선거 때보다 다소 늦어진 새벽 2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급으로 긴 비례정당 투표용지의 경우 개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비례정당 결과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 캠프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